호메실입니다. 지금 시간은 7시 57분 800m 남았거든요. 좀 더 가서 우회전하라는데 저쪽에 크레인이 하나 서있다. 저기가 현장인가봐요. 좀 늦게 시작한다던데 차 두 대인데 내가 2번인가봐. 크레인이 작업을 하나? 크레인이 서 있는데 일단 하차하고 있거든요. 차선이 두 개 있는데 후진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나중에 직원분들이 현장 직원분들이 차를 막아주면 후진을 갖고 들어가야 되겠습니다. 얘네들 안 막아주면 못 들어가요. 막아줘야 들어가지. 아, 딱 맞춰왔네. 아, 아직 딱 맞춰왔어요. 그래서 저 저기 할 줄 알고 요, 들어갈 때 잡아주지, 차들, 야. 예, 잡아주고, 그리고, 또 차가, 한동안 안 오더라고요. 살짝 끊기더라고요. 예, 그 크레인으로 내리고 있습니까? 예, 크레인으로 내리고 있어요. 아, 그 지게차 좀 부르지, 그 돈 좀 아끼려고, 진짜. 에휴, 그러게. 그리고 차들이 안 올 때 들어가야 되겠습니다. 후진하기 전에는 창문 항상 내리고 쫓아다가 나가요. 준비해요.
금방 저기 기둥 세워놓은 거에 박을 뻔했거든요. 크레인 기사님이 실력이 좋아서 안 박았는데. 이쪽 끝이든 저쪽 끝이든 로프를 끌어가지고 한 명이 잡아줘야지. 아, 이 소형 건물 이거 짓는 데 보면은 조금 위험하게 작업을 하네. 반대쪽에 잡아줘야지, 줄 걸어가지고. 아, 위험하게 작업하네. 요는 건물이 작네야. 이는 며칠 완성입니까? 뭐 한 앞으로 5일? 5일? 칼럼 다 온 겁니까? 네, 칼럼 다 끝났네요.